저는 열심히 운동하는데 왜 엉덩이가 커지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거든요. 하체 운동은 많이 하는데 이 엉덩이가 자라지 않아서 고민이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을 통해서 내 엉덩이가 자라지 않는 대표적인 이유 두 가지와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하체 운동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죠? 뭐 스쿼트, 데드리프트, 런지, 뭐 힙드러스트 굉장히 많은 하체 운동이 있는데 엉덩이가 자라는데 이 운동들은 정말로 효과적이에요. 그런데 누구는 되고 왜 누구는 안 되냐? 그 가장 첫 번째 큰 이유는 이러한 하체 운동을 할 때 바로 엉덩이 활성화 운동을 안 해서입니다. 엉덩이 활성화 운동이 뭐죠? 네, 글룻 액티베이션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뭐 준비 운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체 운동하기 전에 이 엉덩이 근육을 깨워줘야지만 그러한 하체 운동 동작 시에 이 허벅지가 일을 다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가 그 무게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 엉덩이 근육을 사용하지도 못하고 깨워주지도 못하기 때문에 마냥 운동을 해도 엉덩이가 자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글룻 액티베이션 동작들을 여러 개 올려놓았습니다. 우측 상단에 올려놓은 그런 동작들 보시고 가장 중요한 건 이것들은요. 엉덩이를 키운다라기보다는 엉덩이 근육을 깨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여기 있어. 준비가 됐어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후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 동작을 나 하는데 왜 안 자라죠? 하는 분들 많거든요. 그분들은요 근본적인 문제 중량을 치지 않아서예요. 아니 웨이트 자체가 근육을 만들려면 볼륨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 볼륨이라는 건 무게와 그리고 횟수가 곱해져서 그 전체적인 사이즈가 나오는데 100날 맨몸으로 그냥 스쿼트만 100개 1000개 하면 물론 효과가 없다고는 못하겠지만 일단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져요. 시간이 오래 걸리니와 그리고 계속 접었다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반복적인 동작이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근육을 증강시키는 데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100개 1000개를 하기보다는 바벨로 혹은 뭐 캐틀벨로 이러한 무게를 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효과가 높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내가 무게를 너무 안 친다. 무게를 쳐야지만 근육이 붙습니다. 물론 당연히 뭐 먹는 것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인 이 운동은요. 강도를 높여줘야 되는 거고 그런 스쿼트나 데드리프트, 런지 이런 것들에 무게를 쳐야지만 엉덩이 근육이 빵빵하게 올라오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라면서 궁금한 점은 댓글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